우리 탄젠트 공식 보면,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저거 F분자에 뭐죠, 그까? 뭐죠, 그까, 중간에? 안 해왔나? 안 해요.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푼다고? 25%지. 곱셈, 나눗셈도 있잖아. 아니, 공식을 안 해요. 뭘 문제를 푼다 그래. 분자 부호를 따라간다. 빼기. 그럼 여기는 뭐 되는데? 지랄. 공식 없나, 위에? 아니면 앞에 찾아보던가. 1 더하기 저 뒤에 곱한 거예요. 합이요, 합. 아, 곱이네. 뭐 합이네, 곱.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러면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겠다? 기울기인 2분의 1이 되고 탄젠트 베타는 A가 되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각이 45도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됐나요? 이걸 대입해보면, 2분의 1에, 자, 알파가 더 가파르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 아, 아니죠. 아, A를 먼저 적으면 되네요. 베타가 더 가파르니까, 아, 맞게 적었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의 2분의 1. 1 더, 아, 알파 아닙니다. A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둘을 곱하면 2분의 1A죠. 얘가 1이다. 넘기, 분모를 넘겨서 다시 적으면 A에서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A 넘기니까 A는 빼면 2분의 1 A는 2분의 3, A는 3. 기울기 찾았죠? 그 다음 2콤마 1을 지나니까 Y는 3에 2콤마 1 3x-5. 사인 x,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면 t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거 합성하면 루트 2로 묶어서 사인 x에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 x에 루트 2분의 1 싱코 여기가 코사인 알파 자리잖아. 여기는 사인의 알파 자리죠. 코사인 사인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되는 거는 45도 4분의 파이겠네. 그렇다면 얘는 합쳐보면 루트 2의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다. 평행이동에 상관없이 최대 최소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2에서 플러스 루트 2까지. 그렇다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t는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적어보면 y는 t의 제곱에 더하기 t에 더하기 1이다라고 볼수 있죠. 완전제곱 형태로 막 만들어보면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다.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런 보물선 형태일 텐데 정의역이 어디냐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 정도 범위를 가지겠죠. 최소값은 알수 있는데 최소는 여기 있죠. 그래서 최소는 4분의 3이 되겠고 최대는 뭐를 대입할까?
루트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최대는 루트 2를 대입할 텐데 여기 대입해도 되는데요. 이 식이 오히려 더 쉽죠. 루트 2를 제곱하니까 2가 되고 루트 2가 되고 더하기 1이 되어서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다. 확실히 이해됩니까? 자, 이런 형태를 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셈 정리가 분해가 가능하고, 여기에 다시 사인이,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를 분해한 다음에 얘랑 합쳐서 다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루트 2에. 얘를 덧셈 정리로 분해, 신코 코신으로 분해를 해봅시다. 사인의 x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빼기 코사인 x에 루트 2분의 1 더하기 4의 코사인 x. 분배 법칙으로 주면 여기는 사인 x가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더하기 4 코사인이니까 합쳐서 계산하면 3의 코사인 x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거를 다시 합성합니다. 1이랑 3에 대해서 제곱합이 루트 10으로 묶어보면 sin x의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코사인의 사인의 알파. 코사인 알파가 지금 뭐란 약일까?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1이 되고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 되고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루트 10에 사인에 x 더하기 알파다 라고 볼 수 있죠. 코사인 알파도 양수, 사인 알파도 양수니까 우리 여기서 유출을 해보면 알파는 아마도 예각이겠죠. 맞습니까? 예각이고 x는 전범위라 그럽니다. 전범위에서 예각만큼 왼쪽으로 당겼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사인이 최소를 가지려면 사인은 언제 최소를 가집니까? 사인은 언제 최소 가집니까? 2분의 3파이죠. 그러면 뭐가? 얘가 맞나요? x 더하기 알파가 뭐가 될 때? 2분의 3파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그 x값을 세타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다시 적으면 세타 더하기 알파가 지금 2분의 3파이다 이 말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 주황색 부분만 마이너스 1일 때죠. 앞에 루트 10이 있으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m은 알겠고 자, 탄젠트 세타 구해볼까요? 세타에 대해서 아는 거는 탄젠트 세타는 세타 대신에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알파다. 맞습니까? 그러면 변형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알파로 통째로 예각으로 두고요. 2분의 3파이 하게 되면 90도 3번 갔네? 43분면이라고 보면 탄젠트는 마이너스고 홀수니까 이름 바뀌고 마이너스 알파다. 얘는 탄젠트 분의 1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에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밖에 나오면 마이너스 생기죠.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탄젠트 알파 분의 1이다. 탄젠트 알파 분의 1은 뭘까? 그냥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역수하면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우리는 알고 있죠? 사인 알파 자리에 루트 10분의 3, 코사인 알파 자리에 루트 10분의 1, 약분하면 3분의 1.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다. 답은 m 마이너스의 루트 10 곱하기 3분의 1이다. 마이너스 알파 전체를 예각으로 보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1,
요를 곱하면 1, 맞지?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사인의 x 마이너스 코사인의 x 더하기 4코사인의 x. 얘 둘을 합쳐서 3. 이 문제는 예전에 여러분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하죠. 이 문제는 세타를 어디 잡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세타로 만약에 잡는다면 전체 AB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 1에서 세타와 무슨 관계 있을까? 코사인.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변은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렇다면 AP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의 사인 세타죠. 합치면 루트 5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알파인데 얘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5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알만한 풀이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거나 이 변을 여기를 A 할까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A라고 B라고 하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이라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이라는 힌트 딱 한 개입니다. 그 상황에서 BP를 두 배 하세요니까 2A 더하기 B의 최대값 물어보죠. 덧셈의 힌트와 덧셈에 대한 답을 궁금하다면 뭐로 연결될 수 있을까? 질문. A제곱, B제곱 1인데요. AB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덧셈 힌트 주어져 있고 곱셈 물어보면 어떻게 구합니까? 산술기하죠. 덧셈과 곱셈은 산술기하로 물어볼 풀 수 있죠. 그러면 덧셈 덧셈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람 이름 코시. 이걸 코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뭐를 해주면 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될까? 2의 제곱에 1의 제곱이죠. A제곱, B의 제곱이 1이랬지. 여기는 5가 되잖아. 여긴 답이죠. 네. 답의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답은 루트 5다. 근데 지금 세타니까 뭐 양수 어쩌고저쩌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루트 5가 될 테고. 자, 이거 리미트를 F를 아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탄젠트 제곱에 2 탄젠트가 되고 탄젠트 속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X다. 부모는 탄젠트에 괄호가 있잖아. 맞죠? 괄호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러면 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공짜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도 공짜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탄젠트 제곱에 이까지는 왼쪽을 위한 배려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혀야 될 것은 x제곱에 2x고 x제곱에 2x고 여기도 x제곱에 2x고 등호가 연결이 된다면 식은 하나로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수렴하니까 이걸 쪼개버립시다. 얘는 어디로 갈까? 여기서까지는 1로 가겠죠. 그렇다면 1 곱하기 리미트. 자, 이제 탄젠트 한 개랑 x 하나씩 좀 분리를 해볼까요? x에다가 x-2 탄젠트 x로 묶으면 여기에는 탄젠트 x에 마이너스 2
맞나요? 얘랑 묶으면 얘는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요 부분은 마이너스 1로 가겠지.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럼 이 부분은 네모를 이렇게 치면 얘는 수렴이잖아. 그러면 그 수렴값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하면 1 되겠네. 자, 이거 4번 풀이에서 제한을 할 거 아니야? 뭐를 제한할래? x-2π. 근데 그 수업 때 이야기를 했는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제한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항식보다는 코사인 쪽 편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OX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그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처한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그러면 여기가 X가 2분의 파이 가면 T가 0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다만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T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넘기면 여기에는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5배를 합니다. 여기다가 5배를 합니다. x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죠. 맞나요? 그럼 여기를 5배 하면 여기에는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5t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안 가거든요. 얘는 2분의 파이로 가죠.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면 변환이 뭐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2분의 5파이는 주기에 의해서 2파이만큼 주기를 갖다 생각하면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t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t는 여각 공식에 의해서 뭐랑 같다? 사인의 5t라고 같잖아. 이 부분 변환이 여기가 x 빼기 2분의 파이를 치환했을 때보다 조금 원활한 부분이 있어요. 밑에 마이너스 생기는 거는 크게 뇌를 복잡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풀 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치환하는 걸 선호합니다. 코사인 사인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인 5t로 바꾸어 준다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t에 이 부분이 사인의 5t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 극한은 t가 0으로 가게 되면 그냥 2분의 파이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극한은 마이너스 고려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 제한을 할 때 항상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볼까요? x-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치환을 한다면 x는 자리 바꾸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t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뭐로 바뀌겠다? 코탄젠트잖아. 코탄젠트는 요거 마이너스 앞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적고 분자에 t 적고,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죠. 그러면 이 부분만 바로 뭐가 되겠다? 1이 됨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대로 탄젠트든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2분의 파이 빼기 형태가 제한하게 될 때 변환이 조금은 원활하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풀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단순한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으로 볼 때 탄젠트에 여기 식이 들어 있어. x가 무한대를 가면 이 괄호는 어디로 갈 것 같아? 무한대분의 산대. 0으로 가겠죠. 그럼 탄젠트에서 알맹이가 0으로 간대. 요거는 잠시 내비둡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x가 무한대를 갈 때 얘를 치환하면 뭐 될 텐데, 치환하지 말고 잠시만 생각을 해 볼게요. 탄젠트의 괄호가 얘가 어떻게 무한대를 가면 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괄호가 있으면 되죠. 괄호가 있다 그러면 얘도 0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볼 수 있습니까? 1로 볼 수 있죠. 그럼 공짜로 괄호해줬으니까 이건 뭐 해줄까? 분자에다가 괄호해주면 되겠죠. 괄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2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남는 거 4분의 2x 플러스 1을 적었더니 얘는 여기서까지는 어디로 간다? 1로 가고, 4 약분하고 최고장 보니까 뭐가 보인다? 2가 보인다. 이런 형태의 풀이를 원하는 거라고. 탄젠트 속의 식이 복잡하다. 아까 한번 했었어요. 아까도 괄호를 가지고 그 유제 풀 때 한번 했죠. 괄호를 달고 가는 거. 그래서 탄젠트는 식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를 손대지 말고 얘랑 뭐를? 같은 거를 적어주라고. 0 되는 거 확인하고. 물론 치환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괄호를 예를 들어서 t로 치환을 하면 x가 무한대 가면 t는 0으로 간다 그러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면 이 전체를 t에 대한 식으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식이 더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기본적인 풀이를 나중에 치환이 안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괄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이것으로도 충분히 뭐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줄 90페이지 있나요? 91의 왼쪽 줄 88의 2. 그 다음에 오른쪽 줄 크게 92. 92는 연속이 된다고 무슨 의미지? 함수값 정의가 안 되니까 극한이 B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돼? 에이는 얼만데? 1원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치환을 해야지. 2분의 파이는 우리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극한이 아니잖아. 88의 2번부터 해봅시다. 자, x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자는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겠죠? 그러면 a는? 자, A 분자 이야기입니다. 분자. A가 X에 여기에다 0 대입하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A-3은 0이 돼야 되겠다. 아, A는 3이구나. 식 다시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으로 묶었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여기에는 X에 탄젠트 X가 되고, 여기에다 뭐를 곱할까? 여기에도.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3에 여기 사인 제곱인데 사인이 두 개 있죠. 원래는 제곱 적을 텐데 여러분한테 그냥 연습시키는 삼아 여기에는 x가 있고요, 여기에는 탄젠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x다. 자, sinx나 x나 탄젠트는 다 동급이죠. 뭐가 있든 간에 1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얘는 다 1이겠죠. 그러면 3이 남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어디로 가나요? 네. 1로 가죠. 그럼 여기는 네. 2분의 1로. 그러면 2분의 3이
극한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분모에 일단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게 x가 2분의 파이로 가는 극한값이 사인에 이게 지금 b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만 연속이죠. 그러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 a는 1이구나. 그래서 일단 a 대신 1 적읍시다. 1 a는 1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아까 했던 양이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제한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옆으로 화살표 적을게요.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 여기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t죠. 사인이 코사인 x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에는 t가 되고 얘는 1 빼기 코사인 x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하면 리미트 밑에는 t가 한 개인데 위에는 사인 제곱이죠. 이거 왜 x지? t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잘못 적었고요. 사인 제곱이고 1 더하기 코사인 t는 수렴하고요.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얘는 어디로 갑니까? 웬 1? 여기 제곱이고 1차인데 0으로 가죠. 얘는 2분의 1 가는데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극한값 얘가 b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